안녕하세요. 우리는 수다입니다. 네, 11월 13일 바로 내일 우리 96년생 수험생분들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수능을 보는 날인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으리라 믿기 때문에 제가 16년 거의 17년째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일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 수능 볼 때 요령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예? 네? 네, 너무 추우니까 옷을 이렇게 얇은 옷을 몇 겹겹 껴입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럼요, 도움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너무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뇌가 바로 100% 발휘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저희 그 신화가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김동원 씨 어떻게 지내세요? 와, 굉장히 좋은 말씀. 핸디 씨는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균 씨? 마스터. 네. 와우. 우리 에릭 씨는 드라마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연애 발견. 여러분 많이 보셨으리라 믿고요. 어때, 기분 어떠세요? 지금 다 끝났는데? 아니, 미쳤냐? 네. 네, 이렇습니다. 저희 신화 멤버들 전부 다 그 12집을 열심히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 12집 나오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능 오늘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그리고 신혜성 화이팅으로 웃지 마시고요. 자, 수험생분들 화이팅! 신혜성 화이팅! 박준재 화이팅! 신화 화이팅! 수능 잘 봐야지. 앤디 화이팅! 이민우 화이팅! 에릭 화이팅! 감사합니다. 김동완 했잖아. 김동완 화이팅!